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 접을 것은 메가박스 안에 있는 메가 상자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엉. 짠. 자, 우와, 이건 뭘까요? 오늘 메가 상자에서 나온 선물은 바로 브롤스타즈의 스파이크가 사용하는 선인장 꽃이 나왔어요. 선인장 폭탄이라고도 하죠. 퓨, 뿜. 이렇게 슉 던져서 툭, 툭, 뿜. 터지는 선인장 폭탄. 자, 귀여운 선인장 꽃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엄청 작아요. 작지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세워지는 선인장 꽃인데,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서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작은 선인장 폭탄을 만들려면 이렇게 4분의 1 종이, 선인장 만들 종이랑 꽃 만들 종이 이렇게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한번 접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풀이 필요합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세워지는 멋진 선인장 꽃을 만들 텐데요. 색종이를 먼저 뒤집어서 이렇게 십자나 X자를 만들어 주세요. 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십자로 해볼게요. 쓱쓱쓱 접고. 자, 다시 펴서. 자, 세로로. 반대로. 쓱쓱쓱 접어요. 자, 그리고 펴서.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안으로 내 모서리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쪽도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 꽃기점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쓱쓱쓱. 네 번째 꽃기점도 가운데로 쏙. 자, 이렇게. 자, 방석접기가 완성됐죠? 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뿅.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더 우리가 했던 방법을 한번더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꼭지점을 모아주세요. 이쪽도 가운데로 이렇게 꼭지점을 모아주고요. 쓱쓱쓱. 자, 그리고 이쪽도 반대쪽도 가운데로 쓱쓱쓱. 마지막 부분도 가운데로 이렇게 쓱쓱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뒤쪽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꾹꾹꾹 눌러주고요. 자, 다시 펴서 반대쪽으로 또 한번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반대쪽으로 쑥 이렇게 접어서 넣어줘요. 자, 그리고 펴주세요. 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누르세요. 통 누르면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도 반대로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십자로 이렇게 세워줘요. 짠! 이렇게 세울 거예요. 지금 위쪽에서 봐서 모양이 잘안 나오죠? 이렇게 아래쪽, 옆쪽에서 보면 예쁜 뾰족뾰족 다각형 선인장 모양이 완성됐어요. 자, 이거를 한번더 접는 거예요. 선인장 꽃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접으면 되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십자나 X자로 한 번만 접어드려야 했죠? 자, X자로 이번엔 접어볼게요. 둘다 똑같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X자로 손에 물이 묻었어. 허허. 이렇게 하고, 이쪽에, 쓱쓱쓱. 자, 펼쳐서, 가운데로 내 꼭지점이 가운데 오도록 접는 거예요. 짠. 간단하죠? 마지막. 자, 이렇게 접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뿅. 다시 한번더 반복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이제 반대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얘를 여기를 눌러줘요. 통 눌러주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짠, 요것도 이렇게 세워져요. 자, 이 선인장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세워지는데, 자, 이제 풀을 사용해서, 얘는 꽃이니까 이쪽 아래쪽에만 풀을 조금씩만 이렇게 발라줘요.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주고 이 친구랑 똑같이 끼워줍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너무 많이 끼우지 말고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다각형으로 예쁜 선인장, 스파이크의 선인장 꽃, 선인장 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와! 자,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어요. 세워두면, 우리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두면, 옆에서 보면 너무 귀여운 선인장 같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하니까 한번 세워놓고요. 장식으로 한번 활용해볼까요? 자,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의 구독, 알림 기능 많이 설정해주세요. 자, 오늘 간단하게 선인장 폭탄을 만드는 법을 창작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만들 수 있게 쉽게 창작했으니까 같이 한번 접어보고요. 만든 친구들은 꼭 댓글로 만날게요.